안녕하세요.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친환경적인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친환경적 소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자, 그럼 가보시죠. 분리수거 방식으로 옳은 것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빨대 1박 쓰레기. 확실합니다, 진짜. 되게 믿고 간다. 거의 봤어. 빨대. 플라스틱. 아, 두 분 다 플라스틱. 아,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혹시 왜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빨대는 그 너무 작고 막 얇아가지고 재활용이 안 된다고 어디 한번 봤던 것 같고. 그 어디서 봤는데 빨대가 작아가지고 분리수거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서 일반 쓰레기. 빨대는 일반 쓰레기. 빨대는 소재가 얇아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 칫솔 일반 쓰레기. 오. 일반가? 일반. 일반 쓰레기로 붙이신 일반, 건가요? 플라스틱이 맞는데? 왜 이렇게 붙이신 거죠?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일반 쓰레기에 플라스틱 그래도... 외에 다른 물질도 네. 섞여 있어서 칫솔은 플라스틱이고가 있어가지고 저는 플라스틱으로 버렸어요. 아, 진짜요? 최근에 버린 기억이 있는데 저 일반 쓰레기에다 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도 아마 플라스틱이지 않을까. 아, 서울을 뭔지 모르겠어요. 칫솔은 일반 쓰레기. 칫솔은 부피가 작고 다른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버리신다고요? 소독법적을? 상해. 내가 버리고 싶었어. 부처 좀 해. 영상 찍고 있잖아. 음식물 폐기. 그냥 버렸던 걸로 적고 수박껍질은 수박껍질은 자른 후에 음식물 폐기를 했었고 껍질은 내가 전에 먹고 찾아봤는데 아 찾아보셨어요? 껍질들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일반, 음식물 일반 아니라 음식물 아니야? 음식물 아니야? 음식물.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수박껍질은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배달 음식. 헹궈서 버리기. 이거는 그냥 버리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버리기면 그럼 안 헹궈서 버리는 건가요? 그쵸 그쵸. 안 헹궈서 어디다 버리는 거야? 플라스틱에 버리는 거야? 일시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안 헹궈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국 소비자원은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해야지. 저는 음식물 헹궈 봐. 저도 이거는 헹궈서 많이 버렸던 거 같아요. 그 배달 음식은 평소에 그냥 헹궈서 버려가지고 여기다 골랐어요.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는 헹궈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달 플라스틱은 헹궈서 버리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고 배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환경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소망이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